안녕하십니까. 배고파고 건널 먹고 있어요. 건널 건너편에 구식집 갔는데 김밥 한 줄에 3,000원이요. 그 4,000원씩 하더라고. 에이씨, 컵라면 하나 1,000원이면 먹으니까 이거 하나 먹고 있어요. 허기져갖고. 뭐든지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배고파야 돼.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맛이 없어. 베이스보 김지윤님이랑 친구들 중에 지금 밖에 비올 것 같아요. 오늘 저녁에 밤에 비 80mm 온대요. 안전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. 오늘 오후에는 재밌는 일이 없을 것 같아. 골프 칠 시간도 없고, 어쩔 수 없이 올라가려는데, 사양은 올라가기가 싫으네. 꼭 가기 싫은 날 있죠. 또 모르지. 또좀 있으면 마음이 바뀌었지. 지금은 별로 가고 싶으면 어디야. 누가 골프 공도 치고 돈이 겁나 많은 사람이 있대. 여자래요. 근데 나 소개시켰는데 내가 답을 안 줬어요. 여자를 만나면 하여 스트레스 받았어. 그만 여자 만나려면 나도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. 응? 널 미친년이 돈으로 만나겠어? 돈이 있다는데. 골빈년 아니고 안 만나겠지. 그죠? 잘못된 생각인가? 항상 나는 참고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아무리 얼굴 이쁘고 지랄해도 연금 50억 없으면 난 안 만나다 그랬어.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. 미친놈이라 해도 상관없어요. 골프 미쳐갖고 있었으니까. 지금도 그 생각을 못 버린가 봐. 내가 없으니까 여자는 있어야 되는데, 우리가 막상 소개시켜준다니까 처음에는 속기도 했어.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같이 어울리려면 나 운동해야지, 밥 먹어야지, 술 먹어야 되지. 아유, 자신이 없네, 자신.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들어가야 되는데, 자꾸
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나 어저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,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. 같이 살아. 부부끼리 살아. 법적으로 부부예요. 근데 집에서 별거를 해요. 갑방 쓰고. 성관계도 안 해. 그럼 왜 사는지 모르겠어. 결혼을 하든가, 이혼을 하고, 갑자기 좋은 사람 만나러 갔지. 참. 응? 어제 뭐 누구도 그런다더만. 야, 이해가 안 가죠. 남자가 돈 벌어다 주니까 뭐 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, 응? 얼굴도 반반한데 이혼하고 또 좋은 남자 만나지. 10년을 그렇게 살고 있대요. 더구나 애도 없어. 아무것도 없잖아. 그 남자가 대단한 것 같아. 나 같았으면 진짜 바로 사버렸어. 뭘 듣고 살아? 찢어야지.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, 현실.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의외로 많아요. 아, 맛있게 잘 먹었다. 형님께서 라면 갖고 되겠냐 그러던데,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잖아요. 저 가스번호로 물을 끓였는데 해필 가스가 다 닳아버린 거야. 근데 때마침 저 전기 히터로 되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끓여 먹을 수 있어. 한바탕 이것도 못 먹을 거예요. 오늘 하루 뭐 기분이 아 영 그 시간에 밖에 비워서 그런가. 비가 오는 날에 갑자기 술 생각나. 아 원당으로 진출해야 되나 고민이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